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에 반응해요? 전자파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전자파. 그런데 이 전자파에 유전자가 반응을 하는데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네, 뇌파의 지배를 받고 뇌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뜻에 반응합니다. 자,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은 뜻이 뇌파를 변화시켜요. 자, 뇌파라는 것은 그것은 전기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뇌파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뜻이,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변해. 네. 그래서 베타파가 무슨 파로? 알파파로 변해. 또는 나쁜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흐르다가 베타파로 변해. 오, 그러면 이 뜻이 가진 에너지, 이 뜻 속에 있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야,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참 선한 뜻이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아, 이건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베타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 네, 알파파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뜻 속에 있는 뜻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뇌파. 즉,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로서의 뇌파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당해? 뜻에 따라서 지배를 당해. 그러면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한에서 북쪽으로, 이제 선전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그거를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를 쏘면 돼? 예. 네. 더 강한 전파를 보내면 약한 전파가 상쇄당해서 효과가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에너지는 힘이기 때문에 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있으면 돼. 그런데 뜻에는 전기라는 힘은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 속에 있는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 영이라는 글자를 영적 에너지.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전기나 중력과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그래서 치유되고 정상화되려면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전기적 에너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좋은 전기적 에너지를 알파파라고 한다. 알파파. 그렇죠? 그래서 뇌파를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래요. 자,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꾸 잡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러 강의실에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앉아서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자꾸 잡념이 자꾸 들어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잡념을 가지기가 싫어. 잡념이 들어오면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지금 듣고 싶은 강의를 어떻게? 잘 못 들어. 여러분의 잡념, 특히 잡념들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뇌로 들어옵니다. 예, 네,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면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밉고 말이죠. 이렇게 시달려. 그래서 잡념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잡념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잡념이 흐를 때 뇌파가 저런 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잡념.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자꾸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 내 뇌파가 알파파면 참 좋은데. 그렇죠? 이런 알파파. 알파파. 그렇죠? 아, 이 부드러운 파죠. 이런 파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강의를 집중할 수 있고 참 좋구나. 아, 오늘도 좋은 거 깨달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데, 아, 저 얘기를 지금 열심히 확실하게 들어야 돼. 그걸 듣고 싶은데,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졸려 죽겠어. 그런 수가 있어 없어요. 네. 나를 졸리게 하는 뇌파가 무슨 뇌파냐 하면 이런 파입니다. 예. 예, 예. 이런 파를 델타파라고 해요. 이 델타파가 흐르면 졸려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 어젯밤에 잠도 잘 잤고, 지금 내 머리도 맑고 깨끗한데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졸려요. 그러면 내 뇌파가 델타파가 됐다는 거. 그럼 어떻게 내 뇌파가 알파파이다가 또는 베타파이다가 이 델타파 잠잠 수면파로 확 바뀌어 버릴까?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다 답을 칠판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내가 지금 박사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참 이 강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다. 싶은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을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강의를 들으려고 강의실에 내려와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잠이 쏟아지고
그거는 내 뇌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꾼 거 아니야. 나는 자기 싫다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졸리기 싫어. 그런데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응? 와. 그때 이제 졸음 쉼터.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요. 졸음 쉼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많이 졸린다는 얘기. 아시겠죠? 아마 사고가 굉장히 나는 모양이에요. 졸음 때문에. 그러니까 졸음 쉼터가 저렇게 생기죠. 뭐 하는데 그렇게 졸리까, 우리는? 자, 그러면 이 내 뇌파가 알파파에다가 갑자기 저런 수면파, 델타파로 바뀌는 것은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야, 내 뇌로. 그래서 내 알파파를 어떻게? 수면파, 델타파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속수무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들이 유전자가 회복하려면은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아시겠죠?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알파파가 되려면 좋은 뜻이 들어와야 돼. 진선미,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오면, 하,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그 노래가 그렇게 좋구나. 아,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배울 게 너무너무 많다. 이럴 때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뜻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내가 졸고 싶지도 않은데 막 졸음이야. 그것은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나를 어떻게 졸리게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뇌뇌파를 수면파, 델타파로 바꿔서.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뇌파,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지배. 자고 싶어 죽겠는데,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계속 잡념이야. 왜? 계속 베타파. 그것도 내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 지나간 때 쓸데없는 잊어버렸던 것 같은 생각들이 어떻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 어느 날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주유소를 이렇게 해서 우회전을 이렇게 해 가는데 그런 게 다 생각이 나. 한밤중에. 무엇을 근거로? 그게 왜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옛날에 그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 이랬던 그 마음을 무슨 영이 주는 거예요? 나쁜 영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나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을 선택하고 용서하자, 이해하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복수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그래서 좋은 선택, 좋은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정반대로 어떻게, 아니야,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분노하기로 선택하고, 복수를 해야 돼요. 그 양쪽에서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선택을 딱 하면 그쪽에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무슨 에너지를 우리의 뇌파를 결정해주는 전기 에너지, 즉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생기는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진선미 좋은 뜻이야. 사랑 좋은 뜻이야. 근데 이 생기는 이 좋은 뜻이 들어오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기를 쓰고 작정하고 이 나쁜 뜻이 들어오는 것과 어떻게 싸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 합니다. 영. 이 영자는 무슨 자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이라는 글자, 신. 신. 그래서 우리가 영 하면 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산신령님. 그렇죠? 신이라는 글자, 영자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신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이 신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 신적 영적 에너지 이 생기는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쪽 나쁜 에너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뇌파가 나쁜 베타파가 된다.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엉클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말은 신적 에너지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무슨 신? 네,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란 단어를 아주 흔하게 자주 쓰기 때문에 이 정신 그러면 신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면 정신은 뭐예요? 영이야. 바로 신이야. 신은 신인데 무슨 신? 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한 신. 그러면 신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한 신을 정신이라고 불러요. 그 정자는 이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 네. 참, 이 정자가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정신, 그러면 정한,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 하면 정하다 그러면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않고 매우
매우 부드럽고 고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참 좋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내 유전자에 정성을 다한다. 찌타, 찌어서 곱게 아주 고운 부드러운 가루를 만든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좋은 뜻은 다 가졌어. 그렇죠? 이 정자가 최고의 글자야. 좋은 뜻은 정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 이런 신이야. 아주 정성스럽고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곱고 깨끗하고 뛰어나고 가장 좋은 그리고 훌륭하고 총명한 신이야. 아,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신은 굉장히 어떤 신이요? 좋은 신이야. 신 중에 어떻게? 신 중에 최고 신이야. 그러면 다른 여러 신들은 이 정신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여러 잡다한 신들은 뭐라, 무슨 신이라고 불러? 잡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잡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잡신들이 있다. 그러나 정신을 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잡신이 주는 그런 잡신들의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당하지 마라. 뭐가? 너의 뇌파가. 네. 그래서 잡신들의 영적 에너지는 나쁜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 잡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생각들을 일컬어 뭐라 불러요? 잡념이라고 불러. 네. 그래서 잡신들이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막 변질시켜가지고 복잡하게 해놓으면 온갖 잡념들이 다 생겨. 그 잡념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뇌파는 영적 에너지에 신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어느 신을 선택해야 돼? 정신을 선택해야 돼. 아, 그러고 보니까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해서 저는 앞으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역시 정신님이 하나님이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망나니 짓만 하고 술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정신 나갔다고. 정신이 없어. 저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성공하자.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돈을 벌어야지. 그럼 이 돈 때문에 뭐가 나가요? 정신이 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는 정신 없이 살다가 병이 난 거예요. 아시겠죠?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정신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정신, 신적, 영적, 또는 신령, 뭐, 다 같은 거고, 그래서 정신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바로 무엇이다?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잡신을 악령이라 부르고 이 잡신들이 성령을 막아
생기를 막아, 기를, 어떻게, 기를 막아서 증오심을, 분노를 가지게 하고,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어떻게? 아, 저 자식이 정신없이 살더니 이제 요즘 보니까 어떻게? 정신 좀 차렸네?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그래서 이 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지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영의, 어느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자, 아주 착한 남편, 가정밖에 모르는 이 착한 남편이 어느 날 회식에 갔다가 꽃뱀을 만났어. 그래서 어머머 선생님 너무너무 멋져요. 나는 선생님같이 남자다운 사람은 처음. 정신이 어떻게? 뿅. 그 뿅 이게 아주 위험한 거야. 그 뿅 가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그땐 영적 에너지가 바뀌었던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월급 받다가 꽃뱀만 갖다 받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정신을 빼앗겼다. 예. 네. 잡신한테 정신을 빼앗겼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예. 네. 정신님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도 없어. 모든 일에 정신을 개입시키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민족이다. 신적인 민족이다. 아마 우리 이 지역이, 이 극동 지역이 무속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무속 지역은 무속 사회는 어떤 신들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잡신들이. 그래서 이 잡신이 들지 말고 제발 무슨 정신을 어떻게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줄을 꼽. 그래서 심지어는 먹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어떻게 정신 차려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라. 그래서 막 그런데도 막 먹으면 뭐 들렸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는 흙갈 귀신 들렸다. 그 귀 잡신을 귀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허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처먹는다. 그 먹고 나면 나중에 뭐,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 뭐예요? 신적으로 생각해. 정신을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Q가 제일 높은 백성이 됐는지도 몰라요. 이 신이 우리의 뇌파를 조절해서 활발하게 하니까 뇌를 많이 쓰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서
그 성경 보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먹어라. 네 욕심대로 막 처먹지 말라. 그 사상은 똑같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이 정신님으로부터 결국은 뭐가 오는 거예요? 생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결국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엇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럼요.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호랑이 입에, 호랑이한테 물렸습니까? 네. 물렸지. 호랑이 이름이 뭐요? 암이야. 암이라는, 응? 내가 우울증이라는, 조현병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철저히 맞는 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 입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게 참 명언이에요. 그렇죠? 어? 정말 진리의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아주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어. 그 지혜는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그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예요. 참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다. 아. 그래서 요즘 보면요. 모든 것에 어떻게 최첨단에서 나가고 있어. 어? 그렇죠? 이야, 참.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 그렇구나. 이 두 분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주 무슨 그 과자인데 기똥차게 맛있어요. 네. 어저께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먹으면서 여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하여튼 이제는 막 맛있는 거 제일 잘 만드는 나라 한국이야. 자, 피자도 이태리가 본산지인데 이태리 피자 뭐요? 저리 가라요. 이 각 분야에 최고봉을 달리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예?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어떻게? 요즘은 저리 가라. 그래서 참, 아, 아 그 어디가 사 오신 거예요? 제주 공항에서 판다고. 마음 샌드. 예? 마음 제주 마음 샌드라는 거. 줄라 30분 서 있다가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예. 아니, 10개밖에 안 들었어. 여러분하고 나는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말이야. 이거는. 진짜 별로 아파서 못 먹어봤습니다. 예? 아파서
그래서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그거 먹지 마세요. 와, 그래요. 그 어떻게 요즘은요 이 맛을 내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각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다 이 맛의 첨단을 그냥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빨리 멸망을 하려나. 왜? 이 너무 쾌락을 너무 추구하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은근히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니까.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초인간적, 초자연적,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정신적 뭐요?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력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는 정신력으로 는 예, 정신력으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시겠죠? 그냥 종교적으로 제가 얘기만 드린 게 아니라 그걸 과학적으로 조리 있게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정신과 잡신의 지배를 우리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정신과 잡신의 이 근본적인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정신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배웠습니다. 그것은 진선미의 신이요. 또 사랑의 신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이다. 영적 사랑이다. 는 겁니다. 인간적 사랑과 신적 사랑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응?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사랑해요,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 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당신하고 괜히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선적이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 사랑은 항상 조건이 많아요. 내 말을 들어주는 조건 하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로 무선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기적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욕심이지. 왜? 나 중심이니까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무슨 마음이라고 불러야 돼? 욕심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욕심이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야. 왜? 우리 인간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무선적이야? 이기적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까지도 이기적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적 사랑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이 신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를까? 예, 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뭐예요?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그 점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심적 사랑일 때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야 안 줘요? 자유를 안 줍니다. 그러나 신적인 사랑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 왜? 그 신적인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요. 어떤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해놓고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인간적 사랑이지 신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생기라는 거. 유전자를 조절하고 해서 다 이러는 것은 심지어는 평양에 살고 있는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암 안 걸리고 살고 있잖아. 아시겠죠?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매일 생겨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나 그 김정은이라는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너무너무나 악한 인간이다. 그래도 악할지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신적 사랑을 영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 우리 인간의 사랑치고 가장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성입니다. 모성이. 예. 네. 모성이에요. 근데 그 모성에도 몇 년 안 가요. 그리고, 그리고 그 모성에도, 누구 애기만 사랑하게. 예, 옆집 애기는 상관없어. 옆집 애기는 병들어 죽어도 그건 별로 상관없어. 내 애기만 사랑. 그것도 내 애기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기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인간적 사랑은 모성애까지도 그 이기적인 요소가 충만하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다는 것은 가장 선하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진선미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신적 사랑만이 그거야말로 진정한 진실이고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 선이고 김정은이 같은 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그럼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죠. 신적 차원의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이 신적 차원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김정은이 같은 놈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그렇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악하고 선하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댕긴다면서 하나님은 나쁜 놈들을 미워하고 교인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분들이요.
인간적으로 인간이나 다름없어 조건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생기는 그 신적인 에너지야. 정신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야. 그 에너지는 정말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나 이 잡신, 소위 우리가 악령, 정신님은 성령이야. 그러나 이 악령들, 이 잡신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로잡으려고 그럽니다. 사로잡아서 손아귀에 넣고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를 다 꺼가지고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악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은 항상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정말 이야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너무나 진실되구나. 너무너무나 선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감동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알파파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되면서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교인, 어떤 종교, 특정 종교의 교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하나님 하자가 괜히 싫으신 분들은 무엇까지 버리면 안 돼요? 생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기라는 것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슨적 사랑이다? 신적 사랑이다. 그건 정신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셔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을 교인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저 어떤 그런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아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적인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나 모든 생명체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걸 인정하셔야만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종교적인 말로 오해를 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 자꾸 종교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종교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전 종교인 되기 싫어. 그래서 저는 자꾸 뭐 이래서 하는 게 주여 뭐 이래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전 싫어요. 저는 이렇게도 그 진정한 확실한 이치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서 그 진리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시끌시끌한 걸 싫거든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 박수치고 시끌하는 건 그건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아주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잡념은 우리의 생각을 막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진리에 집중하는 것,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 그럼 막 잡신들이 악령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 막 분노 이런 걸 막 집어 넣으면 그것과 내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 정신님이시여, 내가 이 잡신들이 주는 이 잡념에 지배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기가 좀 어색할 때는, 뭐라 그러면 돼요? 정신님 그러면 되지. 그렇죠? 정신님. 생기님 그래도 되고, 사랑님 그래도 되고,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돼버렸어. 아시겠죠? 그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너무 세속화돼버린.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요, 연세대학은 예수 믿는 대학이니까, 무슨 일주일에 뭐 그 당시는 일주일에 세 번인가 체풀 시간이 안 있었어. 아무리 싫어도 그 시간에 들어가야 돼. 그 주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뭐 막 지겨워서. 그래서 막 지겨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키웠어. 예수 믿기는커녕. 절대로 안 믿어, 나는.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참 놀랄 노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좀 어색하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행동으로. 행동의 기도는 뭐예요? 자꾸 잡념이 막 들어올 때, 웃자. 해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기 뭐예요? 싫어. 나는 긍정적으로 웃을 거야라는 강력한 행동으로서의 나의 선택을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에 공포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방구석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자꾸 이 잡신놈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다 하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예, 이거 하셔야 돼. 예. 이거 하면요. 하나님이 참 고맙게 생각해. 왜?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실천에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실천에 옮겨서 적극적으로 잡신과 싸워서, 싸우고, 하나님 쪽을, 생기 쪽을,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영적 세계에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 쪽에서는 정신님은 잡신놈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자, 상구가 내 쪽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거를 꼭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놀랍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잡신들이 막 우글거려서 이 잡념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도 그 순간에 알파파로 변하면서 아주 머리가 밝아 맑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꺼졌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잠들어. 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이번 247기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실 것 같아. 이 박수 소리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쑥스럽다는 거예요. 쑥스럽다. 여러분, 쑥스럽다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쑥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한다든가 웃는다든가 노래를 부른다 할 때 방 안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왜 쑥스러워요? 알고 보면 이 쑥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옛날에 발견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참 겁도 많고 쑥도 많고 뭐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애가 뭐예요? 쪼다고 막 용기도 없고 막 그랬어. 그 어릴 때 제가 3살 때죠, 아마? 네, 3살 때. 3살 때, 예, 만주에서 살다가, 이제, 일본 제국이, 이제 황제,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빨리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일본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본 그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딱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뭐예요? 일본 새끼들 뭐예요? 따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짐 싸가지고 막 기차에 올까 기차 빨리 타야지. 그 우리는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 그래도 안 돼. 그때는 뭐 그때 왜 그랬냐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 식민 만주가 식민지가 돼버려서 일본의 식민지가 그래가지고 그 식민지 개척 회사 영국이 그랬잖아요. 인도를 정복하고 뭐를 차렸어요? 인도 식민지 개척 회사. 그래서 그걸 동인도 회사라고 해요. 그 본을 보고 일본도 어떻게 했어?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그래서 그걸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라고 해서 줄여서 만척이라고 그랬어요. 만척.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은 이 만척 그러면 이를 가라. 우리 아버지는 만척에 관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해봐야 뭐요? 너도 일본 사람이야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는데 폭격을 당하고 러시아 공군이 그냥 기총 소사를 해서 막 그 같은 기차 칸에 여러 칸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막 아비규환이야. 그 속에서 제가 2살 때 그 속에서 그 애가 뭐예요? 막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가 뭐예요?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누구?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유전자가 다 꺼졌다니까. 기가 다 빠졌거든요. 기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애가 밥 먹어도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면역력도 너무 약하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이렇게 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기를 받아야지. 네, 기를 받아야지. 근데 누가 기 얘기를 하나? 기를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맨날 아파가지고 그때 뭐 백일해 그 유행하는 병에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아프면 한 달을 집에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병 다 나아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요 내가 꼭 전학생 같아. 선생님도 낯설고 애들도 낯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컸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컸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중2가 됐어. 중학교 2학년. 그때는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조차도 무서웠어. 출석 부르면 애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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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여학생도 예! 하고 그러는데 이상구 그러면 소리가 기어들어가. 이상구 어디 왔어? 대답 좀 크게 하라고. 예. 네. 그렇게 컸어요. 그때는 시험 칠 때 이제 그 등사기로 원지를 긁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 가지고 한다. 그거 안 보이는 거 뭐 시커먼 거 걸리면 좀 빵점이야. 그럼 이제 저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자식아 안 보이면 시험지 바꿔 달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 한 게. 그런 사람이었어 제가. 그런데 뭐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천만의 말씀 손도 못 들었는데 질문이 있어도.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제 생각에도 야 내가 앞으로 변해야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그 수학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임상욱 선생님이라는 수학 선생님. 크, 몸짱이기도 하고 얼굴도 잘 생겨서 얼짱에다가 탁 있는데 우리 집에 하루는 가정 방문 오셨다가 우리 어머니가 여자 형제가 많아요. 그 우리 이모들이 네 명이야. 그러니까 딸이 다섯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일 작냐고 이모가 이렇게. 아 우리 이모가 이모들이 참 다 미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모를 한 사람 온 걸 보고 우리 임상욱 선생 뿅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상구를 좀 변화시켜 놓으면 우리 이모가 아, 그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까 봐. 한 번은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번에는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선출 한 사람씩 선출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내가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부반장 제2 부반장을 임명을 하겠다. 그 저도 그 말을 혼자 듣고 아니 부반장이 하나면 됐지 뭘 또 하나를 더 임명한다고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나야. 그래서 이제 부반장 선출하고 담임 선생님은 이번에 제2 부반장은 이상구로 임명한다. 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다리가 막.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래. 당선 소감을. 나는 당선된 게 아니지. 그렇죠. 임명된 게 낙하산이지. 세 번째. 저는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그때의 선택이야. 그 제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은 상구도 감투를 하나 씌워 놓으면 힘을 내서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잖아도 웃겼는데 배꼽을 잡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똥됐어.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과 후에 교무실로 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다 가니까, 상구야, 내가 이래서 너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이랬는데, 네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근데, 너 변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그 고민하고 있던 차야. 변해야죠. 그래서 변하도록 해.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 동안 걸어가는데 변해야 된다는 말은 옳은데 어떻게 변하나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하여튼 변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좀 가방대로 쫙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을 꼼꼼히 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변하고 싶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나도 좀 웃고 싶다. 왜냐면 애가 웃음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무표정이야. 응.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막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렇게 선생님들이 농담을 할 때 저렇게 웃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웃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웃냐? 연습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 그래. 오늘부터 연습하자.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내 방에 다 가서 문 다 닫아버리고, 응.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거울 앞에 탁 갖다 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 근데 응. 표정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웃었다. 이게 우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이게 표정이 웃는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할 수 없더라고. 자, 웃자. 그러니까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야. 나를 내 웃는 억지로 웃는 연습하는 거 보는 놈이 없는데. 이게 누구야? 아무도 없어. 내가 헛들었나? 그러고 이제 다시 이야 하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 그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나를 비웃지? 아, 그걸 깨달은. 그러면서, 나보고 지금 내가 웃으려고 하니까 못 웃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비웃는 소리를 내는 놈이 있어, 여기. 그 놈이 누구요? 나라니까, 나.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와, 내가 둘이네? 이걸 깨달았어. 어떤 나하고 어떤 나하고 둘이에요. 웃어야지 하는 나가 있고 나를 못 웃게 하는 나가 있어. 이 자식이 지금 내가 웃는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방해를 하는 수단이 뭐예요? 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둘이구나.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확실하게 선택하자. 자, 그 둘은 누가 만들어 놓은 둘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 속에 들어있는 정신님은 나를 어떻게 웃어. 선택해. 나를 선택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고 있고, 잡신들은 뭐예요? 웃지 못하도록. 이래가지고 상구를 억눌러가지고, 응? 나중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두 나. 잡신이, 악령이 만든 나와 성령이, 정신님이 지금 만들기 시작하려는 나. 이 두 나가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중2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다? 이쪽 나. 웃으려고
변하고 싶어 하는 이 상구를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한 게 뭐냐. 이 새끼 또 웃어봐.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오기가 나가지고 거울 보고 하니까 이 새끼가 또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이렇게 막 밟았다니까요. 그래서 또 하고 또 밟고 한 서너 번 하니까 조용하더라고. 아. 강력한 선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잡신들이 어떻게, 야, 이 자식 못 말리겠네. 그래서 정신님이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라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종교적으로 믿는 상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쁜 선택과 싸우게 되면 정신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식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소리 내서 웃기 연습. 그래서 하하하하니까 또 자식 또 해 그러는 거야. 시끄러 새끼야. 응? 그거 일주일 소리 내서 웃고. 그때부터 웃는 소리가 터지기 시작해. 내가 웃을 수 있어. 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심각한 우울증. 그렇게 밥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웃기도 싫고 뭐 의욕도 없고 뭐. 그거를 선택을 해서 강력하게 잡신놈들과 어떻게 싸웠어. 그래 가지고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력한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좀 변해 가니까 내가 참 기쁘더라고요. 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때 그 울산에 우리 외갓집에 큰 과수원을 했는데 거기 가서 웃는 연습을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개학해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 반에서 웃음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다. 그 목표를 세웠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과수원 한복판에 서서 야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막 노래 가곡집을 하나 사가지고 막 막 노래를 막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던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하하하 웃다가 개학이 됐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재밌는 말할 때 제가 맨 뒷줄에서 뭐요? 애들이 와하하하 온데 전 뒤에서 와하하하하 애들 상구 아이가 상구가 저래 오는 거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뉴스타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 네. 그래서 선택만 탁 하면 그거를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쑥에 지면 실패야.
여러분을 쑥스럽게 웃으라 그래도 안 웃고 박수 쳐라 그래도 안 치고 왜 쑥스러움 내가 나한테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쑥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층 빌라에 살고 있는 아가씨야. 젊은 아가씨인데 아래층에서 불이 붙었어. 그래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물도 치고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래. 근데 이 아가씨가 못 뛰어내려. 왜? 쑥스럽대. 왜 쑥스럽냐? 반츠밖에 안 입고 있대 지금. 그래서 괜찮다고 아무리 뛰어내리라고 소방관이 그래도 예, 이 핸드폰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안 뛰면 번쩍도 탑니다! 그래서. 아이, 반주도 탄대.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어떻게? 막, 반주가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탁, 점프를 했다. 그, 쑥을 이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쑥을 이겨. 쑥은, 사실상 이기기 참 쉽습니다. 쑥은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는 게 쑥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알고 보면. 근데 이걸 시도를 안 하면 이게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강적인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착각에. 그래서 여러분, 쑥 눌러가지고, 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